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신바울 선교사의 49가지 간증, 살아계심입니다. 책에 담긴 신 선교사의 생생한 간증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간증 자체로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목적으로 출판됐습니다. 2019년 한국 IT 선교회를 설립해 인터넷, 모바일 전도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신선교사. 교리와 신학을 다루기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겪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적고 싶었다며 책이 영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성경적으로 풀어낸 전도 실용서. 한 번쯤 궁금했던 20가지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는 것입니까? 책은 비기독교인은 물론 기독교인들도 한 번쯤 궁금했을 만한 질문들에 대해 다른 변증론이 아닌 성경적 원리를 사용해 답을 제시합니다. 특히 질문에 관한 적절한 예시와 성경 구절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학습을 위한 질문들도 마련해 신앙훈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었다는 유명 개그맨 출신 최영만 목사의 신간 절대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에서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이른바 예능인이 됐다고 고백하는 최 목사. 그가 말하는 절대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책은 그의 인생과 경험을 담은 독서신앙 에세이로 책의 소중함과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인생의 버트림을 책에서 찾았고 자신을 살게 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며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